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24학년도 국어모의고사 24번 해보죠. Restoring Wales라고 돼있지? 웨일이 고래잖아, 얘들아. 고래를 복원시켜 보겠대요. Protecting carbon storing marine giants to save our planet. 우리의 어디를?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호해본대? Carbon storing이 뭐야? 탄소 저장하는 이지. 해양에 이거죠. 자이언츠가 원래 거인인데 거대 동물. 그게 바로 고래잖아. 얘네를 뭐 해보겠다? Protecting. 보호해보겠대. 보호해보겠대. 한국말 읽어보도록 하죠. 고래는 죽을 때 많은 양의 탄소를 격리해서 대기에서 제거를 합니다. 대기에서 없앱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배설물 통해서 바다의 식물성 플랑톤을 증가시켜 그래서 추가적인 탄소 격리를 도와주는 중요한 존재다. 이것 때문에 기후 변화를 우리가 늦추기 위해서는 뭐 해보자? 고래 복원하자라는 거죠. 아예 영어로 배워보죠. 고래는 효율적이래. Efficient. 효율적인 이런 단어죠. 뭐에 효율적이래? At. Carbon storage. 탄소 저장. 외워. Carbon storage, storage, 탄소 저장에 효율적이다. When they die, 걔네가 죽을 때, 걔네가 누구야? 고래죠. 고래가 죽을 때요. 각각의 고래, 얘들아 이치 더하기 단수 명사인 거 알지? 그럼 단수 동사가 나오는 거죠? 각각의 고래가 sequesters라는 단어가 제시어였어. 모의고사 시험에서 격리시킵니다라는 뜻이야. 격리시킨다. 각각의 고래, 즉, 한 마리의 고래당 얼만큼을 격리시킬 수 있냐면, 이산화탄소의 평균적으로 30톤이나 되는 양을, 대기 중에서 빼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래가 그걸 이렇게 품고 있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라고 잡혔죠. 얘들아,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 그러니까, 콤마 찍고 ing는 분사구문이죠. 능동으로 걸린 거 보였어요?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이라고 그랬지. 그만큼이나 많은 그 탄소를 take out of 한대. take A out of B. 잡아. A를 뭐 하는 거래? B 밖으로 가져가다. 잡혔죠? 그렇게나 많은 탄소를 대기 밖으로 가져갑니다. 얼만큼 동안? 수세기 동안에 걸쳐서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한테는 되게 좋은 거지. 탄소를 없애주는 거니까요. 여기 보시면 콤마 찍고 taking에 해당하는 부분이 쓰여져 있죠? 콤마 찍고 taking은 누구의 동의어다? 접속사 and. 그리고 주어는 똑같으니까 생략되는 거지. 주어 여기 있잖아, 얘들아. it will. 주어가 똑같아서 지금 분사구문에서 안 보인 거지. 그럼 it will. 그 다음에 taking을 뭘로? takes. 그럼 지금 선생님이 썼던 하나, 둘, 셋에 해당하는 접주동 있지? 얘를 한 방에 쓰면 taking인 거야. 이해됐어? 이만큼 접주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 단어로 쓰면 taking이 된 거야. 그렇죠? 한국말 다시 읽어볼게. 고래가 죽으면 고래가 평균 30톤의 이산화탄소를 격리해. 그래서 수세기 동안 긴 시간에 걸쳐서 대기로부터 탄소를 빼내어둘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고래는 좋은 거잖아. For comparison, 비교를 한번 해보겠대. An average tree, 그러니까 이 고래가 탄소를 빼내어준다고 하는데, 그 빼내어두는 탄소, 이산화탄소 량이 평균 30톤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가늠이 안 되죠. 얼마나 많냐면, 나무랑 비교해보면 알수 있겠지. 나무가 보통 흡수한대요. 얼만큼? CO2가 이산화탄소잖아. 이산화탄소에 오직 48파운드만. 그것도 해마다, 년간. 8파운드를 흡수하는 녀석이 이제 나무란 말이야. 그러면 48파운드랑 몇 톤을 비교해야 되는 거야? 30톤의 양을 비교해야 되는 거지. 고래가 엄청난 양을 격리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누구보다? 나무보다. 됐죠? 이건 내 거다. 응? 이건 내 거다. 응.
From a climate perspective, 어떤 관점에서? 기후의 관점에서 각각의 고래는 뭐뭐이다? 바다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 반드시 챙기세요. equivalent라는 단어 챙기세요. 상응하는 것, 즉 동등한 것이란 뜻이야. 각각의 고래가 누구랑 동등할까? 나무는 흡수량이 얘들아 48파운드 이산화탄소였잖아. 고래는 탄소 흡수량이 얼만큼이야? 평균 30톤이었잖아.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계산을 했더니, 집중 안 하니? 어떻게 됐대? 수천 그루의 나무랑 똑같은 거래요. 뭐가? 뭐가? 각각의 고래가, 고래 한 마리가, 고래 한 마리가 수천 그루야. 천 그루도 아니고 수천이라는 말은요, 뭐 2천, 3천 이런 말이야. 그 엄청나게 많은 양의 나무들과 이게 똑같다인데, 이 똑같다는 걸 우리가 어렸을 때는 same 이렇게 배우잖아. 근데 그건 형용사고 좀더 고급지게 영어를 하면 요렇게 써. equivalent라고 쓰는 거야, 얘들아. 상응하는 것. 명사입니다. 챙기세요. equivalent of 까지 치면 되겠지? 뭐뭐의 상응하는 것. 됐어요? 반드시 외워요. 바다의가 아니라 sea가 아니야. marine이야. marine. 형용사입니다. 형명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좀 전, 1, 2, 3, 4까지 4개 문장을 배웠는데, 뭘 배웠냐면, 고래가 죽을 때, 탄소를 격리시키는 능력이 있다. 나무도 이산화탄소를 격리시키는데 나무 수천 그루랑 고래 한 마리랑 상응하는 양, 즉 고래가 엄청난 양을 탄소 대기에서 격리시키는 능력이 크다까지 읽은 거야. 근데 고래는 또한 도와준대. 격리하는 것을. 그지? 여기가 목적어 자리야. 이렇게 하면 목적어 자리인 거지. 이만큼을 돕는다라고 써 있는 거야. 탄소 격리하기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얘는 동사 원형이 들어왔지만 목적어 자리니까 뭐뭐 하기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어떻게 함으로써? By fertilizing. by 더하기 동명사의 뜻이 뭐다? 뭐뭐 함으로써였지. fertilize를 외워보자. 비옥하게 하다, 좋게 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비옥하게 할까요? 바다 얘기하고 있잖아. 바다를 비옥하게 함으로써 잡으면 되죠. As they release nutrient-rich waste. nutrient-rich, rich가 부자잖아. 그럼 nutrient, 영양분이 부자야. 그러니까 영양분이 풍부한 waste는 배설물이라고 써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고래 입장에서의 배설물은 고래가 끝난 거지. 그러면 뭐뭐 하면서 잡았어. 고래들이 release, 방출을 함으로써 이 얘기지. 영양분이 풍부한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을 방출함으로써 이 바다를 비옥하게 하죠. 그걸 통해서 탄소를 격리하는 걸 도와준다는 거야. 됐어? interim, 결과적으로라는 힌트가 들어가 있죠. 분사구문 중에서 이제 결과 용법에 해당하는 거고, 그 결과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콤마 찍고 누가? ing가 들어오는 거죠. 그 결과 뭐 한다? increase니까 증가시킨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뭘 증가시킨다? 여기 피토플랑크톤 populations, 피토플랑크톤의 개체들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 피토플랑크톤이 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써 있지. 그게 뭐냐면 또한 격리시키는 거래요. 얘네가 누구냐면 걔네가 탄소를 격리시키는 애들이래요. 됐어? 콤마 찍고 위치, 계속적 용법이라 부르는 거고, and day로 가야 되겠지, 복수니까. 그리고 걔네들은 탄소를 격리하는 능력이 있다. 연두색 이런 거다 알아야 되겠죠? intern increasing부터 시작했던 분사구문 이만큼 걸려있는 거야. 해석 들어올 수 있니? 고래가 또한 탄소를 격리합니다. 바다를 비옥하게 함으로써. 뭐 하면서? 고래가 영양분 풍부한 배설물을 방출하면서.
그 결과 증가시켜요. 피토플랑톤이라는 애들을, 개체들을. 그치? 근데 피토플랑톤은 누구냐면 또한 산소를 격리시키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시가 들어가 있지. 대시는 언제 쓰는 거야? 부연 설명할 때 쓰는 거잖아. 그럼 어떤 부연 설명인지 읽어보면 되겠지? Leading. 했더니 잡을 게 생겼지. Lead, 목적어,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필요한 거야. Lead 때문에. 과학자들이 투부정사하도록 이끌다라는 뜻이지요. 과학자들이 to call them. 이렇게 잡으면. 부르게끔 이끕니다라고 써있죠. 그들을 뭐라고 부르게끔 이끈대요? The engineers of marine ecosystems라고 써있네. 바다 생태계의 기술자들이라고 부르게끔 만듭니다. 라는 거지. 누가? 과학자가. 누구를? 고래들을. 바다 생태계의 기술자예요. 라고 부르게끔 만든다고. 이유가 뭐야? 피토플랑톤 같은 개체들을 늘려서 탄소 격리를 도와줬잖아. 누가? 고래가 그렇게 했던 거지? 됐고요. 아래. 이거 그냥 잡아놓자, 얘들아. 헬프는 누구 쓴다? 동원 투구 둘 다가는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어디 있었어? 여기. 헬프는 목적어들의 동사 원형 잡혔지? 누구도 가는? 투구도 가는. 그럼 어떻게? 투 세퀘스트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해 돼? 그 다음에 분사구문 increasing 잡힌 거 있죠? 분사구문 increasing 능동이니까 현재 분사 썼다는 거 맞지?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 그럼 현재 분사 쓴 거지? 이해돼? 결과요법이라고 그랬지? intern 결과적으로란 단어야 이게. 그 결과적으로 증가시킨다니까 누구의 동의요? 그리고 그것은 증가시킨다. 들어왔던 거죠? 다시 물어보죠. 그것이 받는 말이 뭐야? 그것이 받는 말은 뭐겠어? 뭐가 증가시키는 거야, 개체들을? 뭐가 증가시키는 거야? 영양분이 풍부한 배설물. 그게 걸리는 거지. And it의 동의어니까. And it in turn.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것은 배설물 얘기하는 거지. 배설물이 결과적으로 증가시켜요? 피토플랑톤을, 식물성 플랑톤을, 이 얘기죠. 됐어? 그다음 또 계속지용법이 잡혔었던 거잖아. 여기에서가 주어가 이제 피토플랑톤 이러면서 걸렸던 거지. 된거 같고, 2019년도에 어떤 경제학자들이었냐면 IMF로부터의 경제학자들이 추정했대요. 가치, 누구의 가치?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해봤대. 생태계 서비스가 각각의 고래에 의해서 제공되는 이죠. PP9가 걸렸으니까 각각의 고래에 의해 제공되는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추정을 해봤대. 얼만큼으로 추정을 했대? 추정을 해봤더니만 이만큼이었다는 거지. 명의연이 100만이니까 곱셈하면 200만 달러지? 오버가 있네? 이상이었잖아. 2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수거처럼 잡아놔요. 이렇게. Estimate as야. 그러면 A를 B로 추정하다지. A를 B로 추정하다. 됐죠? 네, code. 학자들이 code for 했대. 잡아. code for. 뭐를 요구했다? A new global program of economic incentives. 그러면 경제 인센티브의 새로운 글로벌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됐어? 경제학자들이 요구했다. 이만큼을. 다음, 형용사정 나오면 나는 연두색으로 하는 거죠? To return whale populations to pre-industrial whaling levels까지. 산업화 이전의 고래잡이 수준들로 고래 개체 수를 되돌리자라고 하는 프로그램. 우리 만들어야 돼요. 라고 요구했다는 거야.
산업화 시기 이전 옛날인 거죠. 옛날 옛적의 고래잡이 수준까지 개체수를 되돌리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거야. 고래가 유익하니까 고래 좀 죽이지 말자는 얘기죠. 뭐로써? One example, 하나의 사례로서. 뭐의 사례인데? Nature-based, 자연 기반의 해결책. 뭐에 대한? 기후변화에. 됐어? 기후변화에 있어서의 해결책이 필요해. 근데 자연을 기반으로 하자고. 인공적인 거 말고, 인공적이 artificial이거든? artificial의 반대말이 nature-based야. 됐지? 자연 기반의 해결책의 하나의 사례로서 산업화 이전의 고래잡이 레벨로 개체 수준 되돌려 봅시다 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글로벌 전 세계적인 프로그램을 요구했다는 거지. 인센티브는 한국말로 하면 유인책이란 뜻이야. 유인책, 장려책이라고 하는 거죠. 아래에 calls are now being made. 코즈가 전화하다가 아니고 뭐래? 요청글. 왜? 아까 요구했다라고 했잖아. 요청글 아니면 또 다른 뜻으로. 여기 요구했다라고 했으니까요. called for. 여기다가 요구들 이라고 쓰면 되지. 누가 한 요구야? 누가 한 요구예요? 누가 한 요구예요? 그래.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의 요구들인 거야. 경제학자들이 하셨던 그 요구들이 are now being made라고 써있지. 이게 다 동사예요. 현재 진행 수동이지. 목적어 없고 그러면 지금 만들어지는 중이다. For global well 요거 단어 잡자. Restoration 복구. 그러면 전 세계적인 고래 복구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 요구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서. 뒤에 뽑아볼까?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전 세계적인 고래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뭐 되고 있다?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말로 제기되고 있다. 요거 뜻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여기 보시면 제목 찾기라는 모의고사 문항이었고요. 이게 지금 정답이었잖아요. Saving wells. 뭐 하자? 고래를 구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지구와 우리 인간을 구하는 겁니다. 된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는 애들아, 수거처럼 그냥 가져가자.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럴 수 있지. 예. 다음 거 하죠. 넘겨보아요. 도표 안 들어가죠. 네. 넘어가. 보죠. 29번입니다. The impact of structure and departmental views on organizational conflict. 얘는 일단 수거처럼 애들아 보는 건데 impact of A on B잖아. 해석은 B에 미치는 A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면 조직 갈등이란 단어죠. 조직 갈등에 미치는 구조와 부서 관점의 영향력. 이렇게 된 거다. 다양성을 보셔야 돼요. 결국 A가 B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 구조라든가 부서가 가진 생각들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 조직 갈등에 영향을 준다고. 이해됐어?
여기 봤더니 뻔한 말이야. 조직 구조라든가 아니면 부서들별의 관점 차이가 있잖아. 갈등이 생기잖아.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완전 중요하겠고. 29번 같은 경우는 이두 개가 대비되는 개념이거든요.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수학 문제로 요약문을 내기에 딱 좋지. 두 구조가 대비되기 때문에. 이걸로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기계적 구조가 어떤 구조예요? 생각 있어요? 유기적 구조는 무슨 소리예요? 기계적 구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라미드. 피라미드 같은 거야. 대기업. 아래에서 어떤, 말단 직원서부터 막 올라가서 보고체제가 빡빡하고, 숨 아파트. 쉬지 못한 그런 느낌. 유기적 구조는 어떤 거냐면, 둥근 테이블에 다 같이 앉아있는 느낌이야. 뭐 직원, 사장 할거 없이 다 같이 앉아있는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의견을 편하게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유기적 구조야. 응. 맞지? 그럼 저희 지금은 기계적이에요, 유기적. 우리는 아, 당연히 유기적이지. 우리가 언제부터 기계적이야. 아래서부터 천천히 싸우고. 맞아, 보자. 조직 내 다양한 부서가 서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대요. 편향된 시각이 뭐겠어? 편견에 치우치. 알았지? 그러니까 부서도 서로 시각이 막 다르고 조직 구조도 지금 보신 것처럼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우린 유기적이야, 그지? 갈등을 초기화할 수가 있는데 보세요. 기계적 구조는 수직적 위계와 많은 규칙 및 절차로 중앙 집중화된 의사결정을 특징으로 한다. 유기적 구조는 수평적 의사결정이 분산. 외웠나? 기계적 구조는 뭐라고? 수직적 위계와 많은 규칙 절차로 중앙 집중화된 의사결정. 세 가지 특징. 유기적 구조는 수평적이고 의사결정이 분산되어져 있다. 준비됐어요? 기계적 구조는 어떤 것이라고? 기계적이고 기계적은 같이 둥그렇게 모아서 기계적인데? 거꾸로여야지. 기계적은 아래서부터 천천히 싸우는 거 수직적 그래, 수직적 수직적. 다른 규칙 아, 좀 외워라. 수직적 위계. 제일 성균이가 저희 감금적이다 우린 감금적이라고? 감금 감금적 구조. 아니야, 완전 유기적이지. 이 정도면 수평이다, 완전. 중요해. 가보자. 조직의 관점에서, one of the most fascinating examples.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뜻이 뭐야? 가장 모모한 복수 명사들 중에 하나. 외웠지? 네.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뜻이 뭐라고? 가장 모모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보였어? 가장 매력적인 사례들 중에 하나. 는, 뭐뭐이다. 이렇게 들어온 거지? 얘가 동사야. 뭐에 대한 사례래요? Of how, 의문사, an organization, 주어, 우주동 may contain, 우주동이 뭔데? 간접, 우주동 의문문, 외워봐. 어떻게, 어떤 조직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많이 다른 종류의 문화를. 그것의 매력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요. 바로, recognize 해보면 된대요. 뭐 해보면 된대요? 인식. 인식하는 거래요. 뭐를? 기능적인 운영을. 싹 외워잉. 누구의 기능적 운영을? Of different departments within the organization, 조직 내부에 있는 다른 부서들 간의 기능적 운영을 인식해 보는 것입니다. 됐어? 조직 내 부서가 많죠. 재정 관련된 부서, 금융 부서, 인사팀, 사람 뽑고 자르는 거에 대한 인사팀 부서들도 있을 것이고, 경영 부서도 있을 것이고, 조직 관리 부서가 있는 것이고,
전략 부서도 있고 상당히 다양하단 말이야. 그 부서들 사이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가, 그게 기능적 운영이란 소리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가를 인식해 보는 것. 이게 매력적인 사례라는 거야. 누구의 관점? 조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해됐어요? 이해되길 바래. 자, the varying departments and divisions within an organization. 하나의 조직이죠. 한 개의 조직 내부에 엄청나게 다양한 부서들과 디비전들이 있잖아. 걔네들이 will inevitably view. 필연적으로 반드시 라는 뜻입니다. necessarily의 동의어예요. necessarily의 동의어죠. 필연적으로 반드시 봅니다. 어느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본다? 그들 자신의 관점으로 보겠죠. 본인이 속한 부서의 관점으로 볼 거예요. 그들 자신의 편향된 형용사, 편견을 가진 형용사, 명사. 잡았죠?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그들 자신의 편향되고 편견을 가진 관점으로부터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넘어가세요. 다음 문장. A department and its members, 부서, 하나의 부서와 한 부서 속에 있는 멤버들이 will acquire, 얻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죠. 뭐를? Tunnel vision. Tunnel vision은 용어야. 우리가 이 용어를 모를까봐 당연히 설명을 주셨겠지. 터널과 같은 시각. 이게 뭔지 모를까봐 이렇게 설명을 걸어놓은 거 맞죠? 주격 관계 대명사를 걸어서 동사 this allows 단수동사 맞죠? 원래 allow 목적어에 OC 투부 쓰잖아. this allow 해도 똑같은 거야. 그럼 허락을 안 한 거지. 됐어? 5형식짜리고요. 당연히 투부정사 거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멤버들이 조직 부서 내부에 있는 멤버들이 뭐하게 한다? as others see them. 다른 사람들이 그 주어진 상황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주어진 상황들을 바라보는 대로 상황을 보지 못하게 하는 시각. 그게 터널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 바라보는 나머지 공부에 대한 시각과 다른 부서, 다른 학생 누군가가 생각하는 나머지 공부에 대한 시각이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남은 생각하지 않잖아. 서로 다르잖아. 그 얘기 쓴 거야. 남들이 그걸 바라보는 대로 뜻 알아야지. 몸 하는 대로다. 어?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 편파적인 시각 알아놔야 돼. 이게 biased고 prejudiced vision이야. 그런 편향적인 시각을 얘기하는 거죠. 을 얻게 될 겁니다. The very는 단어야. 외워. 바로 그라는 단어야. 바로 그 구조. 누구의? 조직의 구조는 만들 수 있습니다. 갈등을.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왜? 편향적 시각.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 하나의 조직이라는 게 있고 영어로 organization이고 그 속에 수많은 부서가 있지. 부서는 영어로 department잖아. 근데 그 각각의 부서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서로 다 다르대. 그러면 같이 일단 한 조직 안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갈등?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The choice of whether. 잡아서 뭐뭐인지 아닌지 명접이죠? 뭐뭐인지 아닌지. The structure. 그 구조가 mechanistic or organic. 아까 보신 거죠? 단어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지. 기계적인가 유기적인가 라고 하는 것에 뭐? 하는 것에 뭐? 선택은 가질 수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외워버려. have influence on 뭐뭐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다. 한국말로 영향을 미치다. 이 세 단어가 하나야. have influence on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
profound가 뭐야? 심오한, 그럼 뭐래? 깊은 영향력을 미치다. 됐어? 싹 다 외워버려. 뭐에? 갈등 관리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답니다. 두 구조 중에서 뭐를 선택하는지가. 됐어요? Mechanistic structure has a vertical hierarchy. 기계적 구조가 아까 뭐 아파트라고 소위 말해주신 거죠. 기계적 구조는 갖고 있다. 아니 봐봐, 여기 이 둘 중에 뭐인지에 따라서 영향력이 다르다며. 갈등 관리에 대한 영향력이 다르다 했으니까 기계적 구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끌어간 거죠. 이렇게 순서 배열할 때 사용하셔야 돼요. 됐어? 기계적 구조는 갖고 있다. 수직적인 뭐를? hierarchy. 계층 구조란 뜻이죠. with many rules. 뭘 가지고 있대? 뭘 가지고 있대? 많은 뭐? 역할. rules. 규칙들. 그다음에 많은 절차들. 많은 레벨의 관리들. 됐어? 많은 수준의 관리들을 가지고 있다. involved in decision making. 뭐에 관련된? 뭐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관련된. 피피고 잡아요. 아시겠지만 오늘 배운 건 오늘 소화하고 갑니다. 집중을 하는 게 빠를 거야. 됐죠? Organic structures. 아니 여기서 얘기했잖아. 두 개의 구조가 있다면서. 그러면 기계적 구조를 한번 얘기했었으면 무슨 구조를? 유기적 구조를 얘기했겠죠? 유기적 구조는 are more horizontal. 반대말이죠. 이 두 개가 반대말이다, 얘들아. vertical, horizontal. 수직으로 봤으면 vertical이고, horizontal은 수평인 거죠? 그 지평선이 horizon인 거지? in nature, 본래. 됐어? where? 언제? 뭐? 수직적이니 뭐라고? 버티칼. 수평적인 뭐라고? 허리전탈. 됐어? Your decision making is less centralized. Centralized 뜻이 잡혀있지. 뭐래? 중앙 짓거나 하다죠? 중앙으로 쏠리다 이 얘기야. Centralized PPG. Spread의 뜻은 분산된이란 뜻이지. 모르는 거 써. 내가 쓸 때 쓰지 말고 들었을 때 써. 둘 다 PP죠. 다시 이 문장을 배워야 되는데 얘들아, 콤마 찍고 where 썼잖아요.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 그러면 얘는 어떤 말에 대한 설명한다고? 유기적 구조가 뭔지 쓰고 싶었겠지? 유기적 구조가 장소로 보고 where를 쓴 거야. 어? 장소의 관계 부사를 쓴 거야. 그래서 얘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대. 유기적 구조는 decision making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잖아. 의사결정이 뭐뭐이다? less centralized. less가 뭐야? 덜. 그치? 그럼 덜 중앙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덜 분산됐어? 아니면 분산됐어? 덜 분산이 분산돼야지. 덜 중앙 집중이라는 말이 분산된 거잖아. 중앙으로 쏠리지 않고 퍼졌다. 그래서 spread잖아. 네. 이해됐어? 네. Across the plane of the organization. 얘들아, plane을 알아야 될 거야. 이거 비행기 이러지 마세요. 차원, 수준이란 뜻이야. 조직 차원에 걸쳐서 이 얘기야. 여기 조직 전반에 걸쳐. 전반이라고 써놓자. 전반이 좀 더 이쁘지 않니? 조직 전반에 걸쳐서 펼쳐집니다. 됐죠? 넘겨. 보세요. 넘겨보세요. 어떤 문제였고. 관계사, 관계부사 아까 where 걸은 거 그게 정답 부분이었어. 유기적 구조에 대한 장소 설명이라서 관계부사. 그리고 뒤에가 완벽했었던 문장이다 라는 문법이고요. 다음 거 넘어가죠. 네. 자, 30번 보세요. Expanding bike networks while ensuring service vehicle access for traffic calming. Calm이 뭐였어? 차분하게 하다라는 뜻이었지. 차분하게 하다, 진정시키다라는 뜻이야. Traffic calming은 교통 진정이겠지.
이걸 위해서 뭐 해보지? 서비스 비클 액세스라고 써있지. 이렇게 잡으면 서비스 차량 접근이란 뜻이지. 서비스 차량 접근을 insure가 보장하다잖아. 그러면 보장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걸린 거야. 이걸 보장하면서 뭐뭐 하기? 바이크 네트워크. 여기서 바이크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도로망. 자전거 도로망을 뭐 해보자? expand 해보자. 뭐 해보자? 넓히자. 확장해보자. 라는 뜻이야. 동명사지. 그러니까 확장하기. 이해됐어요? 하고 싶은 말은 결론은 이거야. 자전거 도로망 늘립시다. 근데 뭐 하는 동시에? 서비스 차량 접근은 보장해주고요. 물어보죠. 서비스 차량이 뭐예요? 뭘것 같아요? 렌트카. 렌트카? 레카차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응, 레카차 같은 거. 서비스 차량이죠. 또 다른 거 혹시 뭐 있을 것 같아요? 소카? 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구급차예요. 서비스 아, 차량이죠. 소방차 이런 거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 넓히면 좋잖아요, 환경이. 근데 반드시 넓힐 때 고려해 보자고요. 모든 차량 통제하지 말고 서비스 차량을 위한 접근은 만들어 놓자라는 글이에요. 교통을 진정시키기 위해 자전거와 보행자 도로망을 확대해서 도로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죠. 근데 택시, 응급차, 배달 트럭까지 이게 서비스 차량에 들어간 거야. 얘네들 필요하잖아요. 배달 트럭 어떻게 생각해요? 시끄럽긴 하죠. 반감의 대상이 된다. 트럭 크니까 왠지 막 도로를 막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반감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글쓴이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도시 환경 개선과 사람들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동네 상점 운영에 있어서 중요하대요. 어때? 동네 상점 운영에 오히려 중요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글쓴이가 지금 탄소 배출까지 생각을 해서 말한 건데 만약에 내 집이 여기 있고 동네 상점은 여기 있어. 나는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어. 그러면 얘들아 차를 타 안 타? 걸어서 갈 수 있다고. 그럼 차를 안 타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엄청 큰 대형마트 멀리 있어. 그래서 나는 도저히 걸어서는 못 가고 꼭 차를 타야 돼. 이런 상황이야? 그럼 너희가 봤을 때 환경을 생각하면 누가 더 좋은 거야? 걸어서 가는. 걸어서 가는 여기가 좋은 거지. 근데 걸어서 가는 이런 상점이라는 소리는 결국에 택배 차량들이 여기에다 물품을 공급해야 되잖아. 마치 편의점에다가 물건 택배 차량이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환경 생각하면 이게 더 좋다는 거야. 즉 배달 트럭이 반감의 대상, 안 좋다라고 여기긴 하겠지만 사실상 더 좋다 이 얘기라는 거야. 됐어요? 연습해보죠. An excellent alternative to 뭐뭐에 대한 대안, 대안책. 뭐에 대한? 교통을? 진정. 아까 표시했잖아. 진정시키기에 대한 훌륭한 대안책이 주어져. 전치사고 이렇게 빼는 거지? 이해돼요? 화면을 봐야지. 대안책은 뭐뭐이다? Removing it. 뭐 하는 것이다? 그것을 없애는 거겠죠. Some cities, 일부의 도시가 보유하고 있어요. 뭐를? 광범위한 lanes, 차선과 도로의 광범위한 도로망을 분명 가지고 있어. 뭘 위한? 바이크 보행자들. 바이크와 보행자들. 보행자와 1번과 2번과 차량. 서비스 차량. 이런 것들을 위해서 광범위한 도로, 차선, 그리고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것이 모티베이트한데. 5형식짜리 모티베이트죠? 뭐한데? 사람들을 travel, 이동하게 한다라는 얘기지. 뭘로? 바이크. 뭐보다? 카. 차보다. 차로 이동하기보다는 자전거로 이동하게끔 동기부여합니다.
라는 얘기죠. 5형식짜리고 핸드폰 갖다 놔라잉. Making 그 결과 뭐한다? 만든다. 5형식짜리고요. 도시를 안전하게 형용사의 비교급 들어온 거죠. 모두에게 더욱더 안전하게 만든답니다. 콤마 찍고 ing니까 능동 목적어 있으니까 그지? 됐어요. 이것이 잡은 것도 우리 똑같이 잡아요. 이것이 가리키는 말이 뭐래? 앞 문장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 교통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도시가 자전거 보행자 서비스 차량을 위한 광범위한 도로와 거리를 마련해 두었다는 이 사실이 뒷수를 걸린 거야. 문장 전체에. 도로망이 잘 되어 있으니까 자동차 꾸우지 않다고 자전거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안전해요.까지 본 거예요. As bicycles become more popular in a city, 보험함에 따라 예제 뜻 아셔야 돼요. 보험함에 따라 자전거가 됨에 따라 비교급 걸렸죠. 더욱더 인기 있게 됨에 따라 도시에서 planners 계획자들이 뭐할수 있다? 전환시킬 수 있다. Automobile lanes랑 interstates를. 그러면 더욱더 많은, more죠. 더 많은 자동차 도로야, 이게. 자동차 도로와 그리고 전체의 거리를 전환할 수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자전거 더욱더 많은 것을 수용하기 위해. 잡으면 되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 목적 맞지? More of them. them이 맞는 말이 뭐다? Bicycles. 자전거가 인기가 많아져. 자전거 수용하기 위해서 바꾸겠지. 거리들을 바꿔. 자전거 전용으로. 여기까지 뭔가 평이해 보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겠지. 뭐조차? The most bikeable cities. 가장 자전거를 타기 좋은 도시조차 여전히 필요합니다예요. 여전히 뭐가 필요하다? Motor vehicle lanes가 필요해. 그러니까 자동차 모터잖아. 자동차 도로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죠. 이게 도로니까. 누굴 위한? 택시와 긴급 차량과 배달 트럭과 같은 것들을 위한 도로 여전히 필요하다고요. 됐어? 문장 삽입 들어가 있죠. Delivery, 배달 차량은 빈번하게 대상이 된다. 얘가 제시어였고 반감이라는 단어였었잖아. 미움받는 대상이 된다. 하지만 걔네들은 배달 차량은 이거지. 배달 차량은 사실상 필수적인 구성 요소다. 뭐에 있어서? Making cities greener. 어떻게 만들에 있어서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만듦에 있어서 오히려 좋은 겁니다. Tightly packed delivery truck. 관부형 명이죠. 빽빽하게 채운 배달 트럭 하나는 단수지. 어머니다. A far more efficient transport. 여기가 비교급이고, 여기가 비교급 강조죠. 훨씬 더 효율적인 명사 운송 수단입니다. 물건들의 뭐뭐보다 several hybrids, 하이브리드 차량 차 얘기하는 거야. carrying 이렇게 해서 현재 분사하고 똑같이 걸면 되겠죠. a few 몇몇의 소수의 라는 뜻이잖아. 몇몇의 쇼핑백을 모아는 싣고 있는 그런 several 몇몇의 차량들 보다 보다 됐어? 더 효율적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트럭이 더 효율성이 높다. 개인용 차량보다 얘기를 한 거예요. 넘어가죠. 자, distributing, 분배하기, 배급하기, 수거, distribute A to B, 배급하자.
distribute A to B. 잡아서 뭐를? 음식과 다른 물건들을 동네의 상인들에게 배급하기가 주어자리죠? 이게 다 주어야. 그것은 단수죠. 동명사 주어니까. 허락해 줍니다. 그들이 더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걸 허락해 줍니다. 어디에서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형용사, 호치, 수식.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죠. So that. 그래서 그 결과. 잡아서 결과의 부사절인 거야. 그래서 뭐뭐 하다야. 그래서 주민들이 뭐 할 수 있어? 걸어댕길 수 있어. 뭐 하기보다? 오케이, 잡아야지. 양쪽에 콤마 들어왔잖아. 운전하기보다는. 여기에 드라이브 잡힌 이유는 캔 때문이지. 이해돼?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잖아. 뭐 하기 위해서? 식료품을 사기 위해. 됐어요? 네. 목적이죠. 아, 걸어댕길 수 있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 좋다. 얘기한 거죠. 문맥상 낱말 쓰임 살펴봤고요. 31번. What makes composers great? 들어오죠. 다음 시간에 가죠.